네, 오늘 함께할 두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와우네 파트너 강정원 멘토 나와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화진 멘토 금요일날 같이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에는 시장에서 잭슨홀 미팅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만 방송되고요. 사실 잭슨홀 미팅은 전부 비공개입니다. 거기서 뭐 재무장관이라든지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모여서 일종의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곳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하고 첫 번째만 딱 공개하고 뭐 비밀스럽게 하는 회의죠. 시장이 엔비디아를 뭐 파월이 이겼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경계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큰 발언 안 나올 거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건 어떤지에 대한 의견도 좀 묻고 싶은데 강정원 멘토부터 하실까요? 네, 일단 뭐 7월 달 FOMC 의사록에서 예상보다 지금 매파적인 그 인식이 좀 강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 11시 5분이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경계감을 보여주면서 어제 엔비디아 효과가 하루 만에 소멸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24% 상승을 했고요. 2년물 국채 금리도 5%를 넘어섰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에 연설이 주목되는 이유는 지난해 8월 달인데요. 지난해 잭슨홀 미팅에서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강조를 했는데, 그 전에 워낙 그 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8월 랠리 이후에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장은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사실 기준금리를 일단은 최근에 매크로 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그 CPI가 3.2%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중립금리 상향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섣불리 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의 원론적인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얘기에 대한 파장도 우리가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오늘도 시장에서는 방어주 성격인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SK텔레콤이라든가 KT, 통신주라든가 은행주가 좀 방어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상향 이후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AI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 공급망의 네. 병목보다는 사실 그 AI 수요 증가가 더 크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요동이 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DRAM 가격이 2분기 매출이 1분기 대비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분기 감산 효과가 4분기에 이제 이어지면서 사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략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감산이 좀 9월 달 정도부터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그 하락을 좀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탑픽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좀 봐야 될것 같고 특히 이제 업황 사이클에서 상단 밸류에이션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또 오브라이 객체 장비라고 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국내 유일의 객체 장비 업체인데요. 이 종목도 개별 종목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좀 진입의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주식들이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오로 테크놀로지라는 다소 저한테는 생소한 기업 하나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이화진 멘토께서는 지금 시장의 조정 구간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걸로 보세요? 네, 뭐 그동안 이제 물론 작년에 이미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경계감을 주긴 했으나 최근에 이제 닉 히밀하우스 기자가 계속 꾸준하게 힌트적인 모습을 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의장과 달리 어포워드 가이던스가 아닌 데이터 위반에 대한 전략을 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 내세울 발언들 같은 경우는 노동 시장은 굉장히 견조하고 생각보다 경기 침체는 예상만큼 깊게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확인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FOMC에 다음 달 FOMC에 적용을 하겠다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다음 달 예상치가 3.2에서 3.8%까지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8월 달에 대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향후에 뭐 사우디 이제 빈 살만이 결국에는 이 향후에 감산에 대한 이슈. 뭐 9월까지는 계속 감산을 연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4분기 때는 어떻게 합의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런 유가나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금 식량난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대신에 유럽 쪽은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 물가에 대한 흐름이 실제로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FOMC나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중국까지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서 그만큼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와 강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추세로 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 그에 대한 부담이 아마 오늘 잭슨홀 미팅에 대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 말처럼 생각보다 별거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시장의 흐름은 물론 엔비디아를 잠재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반도체나 AI 위주로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AI 관련주로 수급이 다시 좀 살아날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2차 전지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1%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2% 올랐네요, 지금.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플러스권, LNF 좀 오늘 강해요. 6%대. 포스코 DX는 7%가량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좀 조정을 받다가 바닥을 다지고 다짐 재상승을 좀 노리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강정원 멘토께서는 2차 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밈화돼서 지금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습니다만 각 증권사에서 시정 거래가 좀 많은 종목들이 에코프로 그룹인데요.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뭐 LS 네트워크스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그 시정 거래 중단을 하는 그런 증권사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유탁 증권금률도 기존 40%에서 60%까지도 올리는 그런 증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성장성에 대한 어떤 우려 뭐 당연히 없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신용 융자 잔고가 좀 늘어나면서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유럽과 북미 수요 부진의 어떤 영향 좀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좀 하향 조정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전통적인 비수기도 하면서 또 보조금 축소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또한 북미 역시 수요 구매층이 이미 얼리 어답터의 어떤 모습에서 일반 대중으로 확산하는 단계에서 일단은 네. 전기차 침투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3분기입니다. 이 부분 좀 염두한다면 최근에 주가 단기 급등 이후에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4분기부터는 전기차 판매 최대 성수기이고 또한 양극재 판매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물량 발주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4분기를 겨냥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한다면 접근을 할 때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은 종목들은 좀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포스코 DX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 내에 이 IT 관련 이 여러 가지 2000지 소재를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네네.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 또한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하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면서 4분기를 겨냥한 낙폭이 좀 가드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뭐 LS 같은 기업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밸런스가 높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종목들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DX는 분명히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포스코 DX의 강세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LNF도 거의 포스코 DX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LNF의 강세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이화진 멘토, 2차전지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네. 뭐 중국이나 미국이 점차적으로 하회 제스처를 취하고 있던 게 며칠 전에 이제 잠정적 수출 통제에서 이제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하나 둘씩 나오게 되면서 뭐 양극재를 중국에 있는 양극재 회사가 실제로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하는 부분도 향후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판매가 점차적으로 부진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DXY 그 합작 법인을 통해 가지고 뭐 공장 증설,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증설 효과로 인해서 저 주가가 최근에 좀 수급적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에코프로 관련 주 같은 경우는 뭐 FTSE나 특히나 MSCI 편입 이슈로 인해서 네. 수급적인 효과로 저 주가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뭐 리튬 가격이나 양극재 판가에 대한 하락이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경제 시장 자체는 조금은 안 좋을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이런 수출을 통한 아니면 증설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수급 변화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뭐 LNF나 뭐 포스코 DX와 같이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수급 효과도 충분히 뭐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뭐 27년에 대한 뭐 30년에 대한 오늘 그런 향후에 이제 생산 캐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현재가로 이제 할인하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이나, 그만큼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조금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좀 살폈습니다. 지금 약간 반등의 구간으로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어제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본격적으로 방류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이틀째 이어지고 있고, 이게 뭐 몇 년간 이어진다, 뭐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지만 초반이다 보니까 뉴스도 또 쏟아지고 걱정들도 참 많은 상황이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당장 수산주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이제 수산물을 안 먹는다면 대체품이 뭐가 있을 거냐? 이게 닭고기, 그러니까 육계 쪽은 좀 주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정원 멘토? 네, 일단 어제부터 방류가 시작됐죠. 뭐 최근에 관련주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들도 주요 테마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좀 당분간 17일 동안 일단 이어질 것으로 1차 방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7,800톤 정도를 바닥에 내보낼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년 3월 달까지 방류되는 양이 약 31,200톤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산 관련주들은 최근에 일본 오염수 방류 네. 이전에 일단 국내 수산주 관련주의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주에 대한 심리가, 투자 심리가 약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무래도 수산 관련주들은 시장에서는 부각을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소금 관련주들, 뭐 인산가래든가 대상올리스, 특히 이제 대상올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한 천일염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소금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단발성 테마라기보다는 뭐 하림이라든가 마니커, 뭐 윙이푸드, 유가경 업체와 더불어서 일단은 당분간 이런 관련주들은 단기성 모멘텀이 아니라 꾸준하게 좀 조정시마다 네네. 상승 여력을 좀 갖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수산주에 대한 악화, 또한 소금주라든가 이런 육가공업체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격으로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 늘어나고 이른바 사재기라는 것들이 조금만 나타나도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가적으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30년, 향후 50년까지도 방류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이 이슈 일종의 테마성이죠. 결국에는 이벤트가 일어나고 테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옥석을 가릴 필요도 있겠고요. 전략적으로 저희가 주의할 점도 있겠습니다. 네, 또 뭐 그동안 오염수 같은 관련해서 일본 관련 이슈는 항상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때는 항상 단일적으로 움직였고 굉장히 그랬었는데, 사실 오늘 샘표식품이나 이런 관련 오르는 걸 보고 실제로 중국도 오늘 관련 화장품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일본 화장품에 대해서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실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예전 우리나라 한국 사드 배치와 관련된 비슷하게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래 사실 이런 해양 수산물 관련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동안에 뉴스 헤드라인이 지나다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면 그에 대한 테마성 자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게 중국까지 파급 효과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기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결국은 소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실제로 그 회사들에 대한 데이터, 실적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쌓을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어제하고 반응이 비슷해요. 수산주는 떨어지고 육계 관련 업계는 오르고 이게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시장은 좀 봐야 되겠고요. 이 이벤트가 아마도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또 그날 등락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오늘 강정원 멘토께서 가져오신 유망주부터 보겠습니다. 강정원 멘토 오늘 가져오신 유망주는 SY라는 회사고요.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에 등록한 최근의 뉴스를 가지고 아마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실 것 같고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케어젠입니다. 액면 분할 상장 후 유동성이 활발하다. 주식 거래하기 좋아졌다라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SY부터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Y는 컬러 강판이라든가 건물 외장용 패널, 데크 플레이트 이런 건축 자재에서 모듈러 주택 이르는 EPC까지 아우르는 종합 건축 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샌드위치 패널 1위 기업이고요. 건축법 강화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지붕 이런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 그런 법령 개정 이후에 주가가 상승세 모습을 보였고 실적도 아주 양호하게 나온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네옴시티, 사우디아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협력업체 등록을 완료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옴시티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고품질 샌드위치 패널에 자체 보유한 폴리캠 하우스 모듈러 건설 기술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벽체를 단위별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벽면을 만드는 이런 패널라이징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일반 목조 건축과 비슷한 그런 유사한 공법을 말하는데요. 이 관련돼서 공사기간 단축이라든가 인건비 절감, 여러 가지 그 모듈러 주택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 시티 업체 협력 등록을 마친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28일 2차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 미팅을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관련된 분과 더불어서 2021년도에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또 공동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여러 가지 국내 최초로 특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주가도 매출에 대한 선장성이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SY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000원 하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Y 목표가 5,500원에 손절가 4,000원 제시받았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이화진 멘토가 가져오신 케어젠 확인해 보죠. 네, 뭐 오늘 이제 액면 분할 이제 상장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500원에서 이제 100원으로 되게 되면서 이제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2분기 때 실적은 부진하게 됐는데 뭐 케어젠의 프로지스테롤이 뭐 안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고객사가 어느 정도 그 물량을 넘겨주는 시점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3분기에 크게 이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펩타이드 수출 잠정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2분기 때 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3분기 때부터 좀 회복 구간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정용진 대표가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케어젠 프로지스테롤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인도에서 4주간의 이제 임상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지스테롤을 이제 먹고 그 실제로 혈당에 대한 조절이 확연하게 좀 나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크게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올해 초에 이제 가이던스를 대략 한 1,000억 정도 잡은 상태입니다. 1분기 때 대략 한 100억 정도 나왔고 2분기 때는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나왔는데 네. 나머지 3, 4분기에 대한 프로지스테롤 판매량 잔점치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여러 국가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수출국을 이제 확대하는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을 크게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케어젠에 대한 투자 의견 들었습니다. 오늘은 2.96% 정도 케어젠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입니다. 이게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래요.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하는지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환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